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철입니다. 자, 이제 어저께 시험이요. 혹시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감 없어요? 자, 어제 시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냥 느낌으로 어려웠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풀어보니까 야, 내 느낌상 어려웠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답률이 입증을 합니다. 각 문제에 60% 이하 문제가 몇 문제 나왔는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결정이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제 문제는 되게 어려웠던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어제 기분이 되게 좋았고요. 저녁 밤 오늘도 기분이 되게 좋은 게 개인적으로 어저께 저한테 애들이 수업 끝나고 문자를 보낸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점수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일 찍었어요. 그 다음에 뭐 친구들은 어렵다는데 전 점수 올라갔습니다. 막 글 써주는 거야. 그래서 아 감사하다. 근데 그렇게 점수 올라간 학생들의 특징이 있죠. 제가 요즘에 수업하던 방식대로 문제 푼 아이들이 가장 큰 효과를 봤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어렵다고 얘기한 이유가 일단 크게 제가 이번 총평을 짧은 말로 짓자면 딱 이겁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거나 빡빡했을 겁니다. 시간 부족 해결하자. 아마 이 케이스 찍는 선생님은 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것까지 분석한 선생님 없을 거예요. 요번 9월 5평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지문의 길이가 늘어났어요. 옛날보다. 어느 정도 늘었느냐? 짧게는 3줄, 4줄에서 한두 줄씩 문장이 다 늘어났습니다. 옛날과 같은 속도로 글 읽으면 보나마나 찍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문제였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한 줄로 얘기하자면 이제 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제가 이 시험을 왜 어렵다고 얘기를 했냐면 정답률 60% 이하 문제를 우리가 난이도가 상 또는 중상이라고 해서 그거에 따라 정답률 간 뭐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총 몇 문제 나왔지? 12문제 나왔습니다. 혹시 6월 모평에 몇 개 나왔었을까 기억나는 사람? 13개입니다. 6월 모평이 역대 봤던 모든 시험들 중에서 60% 이하 문제가 가장 많았던 시험이에요. 역대 기록을 다 깬 게 올해 6평입니다. 올해 6평보다 딱 한 문제 줄었어요. 자, 60% 이하 문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뭐 학생들 아실 거다랑 수업하는 사람들 저는 제 감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입증하거든요. 어제 시험은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혹시 학생들 중에서 자기는 잘 봐서 쉽다고 얘기하면 아 걔가 공부를 잘했나 보다 생각하셔야지 이 시험이 쉽다는 게 아니라 절대로 어려운 시험이 확실합니다. 보통 고3 학생들은 특히나 뭐 힘들다고 징징댔던 시험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정답률이 입증한다. 어려웠던 문제는 그 다음에 뭐 유형을 한번 쭉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직정 연계 문항 똑같습니다. 매해 똑같이 나오는 거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별다로 따로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맨날 똑같죠? 어법, 어휘, 빈칸 두 개, 무관문 순서 삽입 하나씩 나오는 거 싸그리 예전과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뭐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혹시 제 EBS 강좌 수업 들으신 분들 혹시 이 노란색의 의미가 뭔지 아니? 우리 EBS 교재 있는 거 그대로 써서 쓰는 겁니다. 그럼 참고로 아, 해독이 원래 수업했던 내용 되게 많이 나왔었구나. 지문은 임팩트하게 했지만 아마 6평에도 우리 되게 많이 나왔던 거 아시죠? 근데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제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게 특이점이에요. 이 시험의 특이점을 알아야 남는 두 달, 뭐 좀 넘지만 우리가 두 달 동안에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첫째가 뭐냐? 어제 문제 풀 때 당혹스럽지 않았니? 와 6월에 나왔던 그 신유형이 너무 앞에 튀어나와서 혹시 깜짝 놀랬다. 어저께 풀다가 이거 뭐지?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를 바꿔놨길래 이렇게 됐을까? 저도 놀랬는데 첫째, 옛날에는 이게 지칭 추론 문제였어요. 지칭 추론 문제가 삭제가 됐습니다. 참고로 6평에는 지칭 추론이 있었고 대신에 어휘 문제가 없었어요. 그거 대신에 신유형 있죠? 밑줄 의미 파악이 나왔었고요. 근데 요번에는 자 6평이랑 다르게 어휘 문제는 집어넣고 대신에 지칭 추론 문제를 뺐습니다. 단지 문제를 앞으로 뺀 것뿐이에요. 의미 파악 문제가 들어간 거 맞고요. 6표랑 똑같아요. 42번에 장문 독해가 어휘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의 약속이거든요. 6월과 9월에 똑같은 유형으로 시험을 냈으면
절대 수능에선 바꿀 수가 없어요. 같은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건 확실하죠. 42번 문제는 반드시 어휘로 나올 거라는 거, 옛날처럼 빈칸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 이건 100% 확실한 거고요. 근데 이건 다릅니다. 신유형 중에 밑줄 의미 파악이 나오는 건 확실한데 어휘가 안 나올지 지칭이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둘 중에 하나는 없애고 돼서 없앤 다음에 신유형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6월, 9월이 수능의 약속이기 때문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제 혹시 파이널 모의고사 공부하실 때 옛날 유형 푸시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장문독해 42번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신유형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문제는 공부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 제가 말한 게 이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내용인데요. 아마 이것까지 분석한 선생님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기네, 왜 안 끝나지 글이? 이런 느낌이었거든. 지문의 길이가 늘어났어요. 어느 정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시간적 압박감이 대부분의 학생들 있었을 거야.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 목동 러셀의 이제 재수생 학생인데 걔한테 보자마자 몇 점? 그랬더니 94점이래. 시간 안 부족했겠네. 얼마나 필요하니? 그랬더니 15분 남았대. 걔는 빼자. 90점 중후반이면 시간 남을 수 있어. 읽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90 초반부터 그 이하로는 대부분이 시간적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 퀴즈 한번 해볼게요. 역대 수능은요. 6월, 9월 수능 얘기하는 겁니다. 지문 하나가 보통 몇 줄 정도 길이었는지 혹시 대충 가보세요. 찍어보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몇 줄? 아이, 그건 중학교용이에요. 자, 수능용. 아, 고2, 고1입니다. 참고로 12줄도 아니고요. 역대 요즘 2년 동안에 보통 15줄 정도였어요. 그 내외였습니다. 많아봤자 16줄이었거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어저께 풀 때 못 느꼈죠? 깜짝 놀랄 겁니다. 보통이 15줄이 기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15줄이 기본이었는데 주장은 옛날 처음 낸 거 맞아요. 신유형 있죠? 자, 신유형 이 문제 17줄입니다. 그래, 요지도 옛날 처음 15줄이야. 이제부터 의미 있어. 주제 제목이 어떠니? 옛날에 장문독해 짧은 거랑 비슷해요. 17줄입니다. 지문마다 두 줄씩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휘 몇 줄? 이건 옛날에 거의 장문독해급이에요. 19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빈칸이 원래 15줄 내외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빈칸은 사실 의미 없는 게 31, 32, 33, 34, 34번이 옛날처럼 한 15줄 내외의 문장인 건 맞아.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큰 문제 없었을 거야. 무관문이 17줄. 순서 안 지어봤죠? 20줄, 22줄, 17줄, 21줄, 18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것까지 아마 분석한 선생님은 없을 거야. 어저께 제가 문제를 풀다가 뭘 느꼈냐면요. 아, 애들은 힘들었겠다 중에 하나가 답을 못 찾는 것도 못 찾는 거지만 등급이 1 중반을 안정적으로 넘긴 학생이 아니었으면 시간적 압박감을 반드시 느꼈을 거야. 왜냐면 실제로 옛날에 비해서 늘어난 줄수를 따져볼래? 둘, 하나, 둘, 셋, 여섯 줄, 여덟 줄, 열 줄, 열네 줄, 와, 열네 줄에 20줄, 22줄, 아, 계산이 힘들어. 22줄, 6덩어리반이 28줄, 둘 더하자. 20, 30줄. 와우. 얘들아, 30줄이 중간 거야. 아까 내가 평균적으로 한 문제가 몇 줄이라고? 15줄이지. 그럼 몇 문제를 더 풀 수 있는 문제니? 두 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 속도였어요. 그러니까 두 문제 정도를 더 풀었어야 되는 속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래서 제가 어제 시험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해석 난이도는 6평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장의 길이가 늘어나서 좀 읽는 속도를 빨리 하지 않으면 보나마나 찍었을 문제가 나왔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럼 주수가 늘어났다, 뭐 문장이 길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럼 남는 우리 두 달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기잖아. 정답 하나는 이겁니다. 읽기 능력, 시간 부족 문제 해결해라. 이게 문제인데요. 저랑 이제 오프라인 학생들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지지난주 한 2주 전, 3주 전에 9평 1, 2주 전에 저한테 이제 지리응답 게시판에 한 6명 정도의 한 5명, 6명 학생이 쓴 게 있습니다. 뭐가 썼냐면 지리응답 내용 중에 선생님 제가 읽는 속도가 느린데요. 그럼 남는 기간 동안에 구문독해 공부를 해야 될까요? 문제풀이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물어본 학생이 정말로 많아요.
저 오프라인 학생들한테 말씀드렸지? 나무토 활동에 뭐 공부해야 돼? 문제 풀이에요. 두 달 동안의 구문 독해 해석이 성적을 올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제 캐스트를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저 6형 때 분명히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해석을 잡으라고 얘기했고요. 지속적으로 저는 8월 말까지만 해석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지금 해석 공부를 해봤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년을 준비하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미안해. 도움이 돼. 근데 두달 동안에 구문독해 해석을 꼼꼼하게 한다고 해서 사실 해석 능력이 증가해서 성적을 더 올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 풀이는 있습니다. 문제 풀이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오해하는 게, 글 하나에 내가 그냥 16줄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16줄짜리 문장에서 수능은 보통 7문장 정도로 평균 구성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꼼꼼하게 읽어야 될 유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순서나 삽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삽입은 해석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39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입학이나 무관문이나 빈칸까지는요. 또는 요약문까지입니다. 출제 예도가 딱 하나입니다. 출제는 뭐니? 글 하나에 주자가 몇 개게? 한 개니까 나오는 문제예요. 그럼 거꾸로 모든 문장을 꼼꼼히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답이 되는 근거, 다시 말하면 주장하는 문장만 찾아내시면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자 이제 해설 강의할 때저 오답에 올릴 때 수업하는 내용이랑 똑같이 수업할 겁니다. 꼼꼼하고 완벽해 절대 해석 안 해드려요. 근데 무조건 답은 오답 지워서 답을 남기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 듣는 학생들한테 제가 장담하는데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사이에 오신 게. 남는 시간에 공부 방법이 오인하지 마시고 해석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포커스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남는 시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공부가 뭐니? 1순위. 또이 문제 풀이했다 또 문제 풀이하고 얘기하면 0점짜리입니다. 1순위가 어휘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재수 정규반 7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재수 정규반에 있었으니까 많이 압니다. 학생들과 상담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고3 아이들의 일반적인 가장 큰 문제점이 뭐니? 파이널 두달 남겨놓고 일반적인 문제점 얘기할게. 문제 풀이 하려니까 얘들이 문제 풀이만 해. 뭘 공부를 안 하게? 어휘를 공부 안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막판 두달 동안의 어휘를 소홀히 여기면요. 수능 때 문제가 평이하게 나오면 초대박 날수 있어요. 문제 풀이 공부한 애가. 근데 난이도를 조금만 높이면 애 폭망합니다. 보통 재수한 애들이 2학기 두달 정도 이제 마지막 남겨놓고 나서 어휘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케이스예요. 어휘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두 번째가 뭐야? 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풀이의 의미는 이거예요.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하면서 읽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는 문장은 해석 한번 하라는 얘기야. 이해 안 되면 절대 두번 읽지 마세요. 패스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지? 연결어예요. 자, 해설 강의 설명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문장 중간에 however가 나왔다 쳐보자. 하지만 이렇게 나왔다 칠게. 그 위에 내용 뭐였게? 쓰레기입니다. 근데 애들이 연결어를 먼저 세모 치고 문제 풀면, 아, 위에 건 중요한 말이 아니었지. 내가 해석 못한 말지 하고 쭉쭉 넘어가면 되는 거였어. 근데 연결어를 세모 미리 쳐놓지 않으면 어디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거야. 해석이 안 되면 두 번씩, 세 번씩 읽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시간이 부족해요라고 하는 말도 안 해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서 글을 읽으면요.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결됩니다. 정답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디가 근건지 알고 푸는 문제면.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두달 동안에 일단 어휘는 미친 듯이 외우세요. 시간 될수 있을 만큼 외우시고요. 둘째는 뭐예요? 이제부턴 문제 풀입니다. 제 기존 캐스트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구문독해 공부는 8월까지만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9월, 10월은 철저하게 이제 실전적으로 문제 푸는 거야. 그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에선 중요한 게 중요한 문장,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판단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풀 문제와 뒤로 미룰 문제와 버릴 문제까지 판단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혹시 저랑 오답이 올리 하신 분들 알죠? 예를 들면 문장 삽입. 내가 뭐는 버려야 했지? 그쵸. 박스에 연결이 없으면 버려야 했지. 그게 요건 39번이고 오답률 1등이죠. 해석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 문제 못 풀어요. 절평에선 100점 날 필요 없습니다. 연결어가 박스에 없으면 일단 뒤로 미루시면 돼요. 시간 좀안 되면 그냥 버리세요. 그래도 되는 문제니까. 또 하나 물어볼게. 이제 기존생들 있으니까.
빈칸 문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분 되게 좋았던 게 어제 문자 막 날라온 것 중에 빈칸 다 맞았어요. 푸하하하.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것들이 안 믿네. 어제 카톡과 문자를 보여드릴게요. 아이들 빈칸은 다 맞는 거 아닙니까? 걔가 몇 등급이었게? 3등급이었어요. 오답이 올 때 제가 지속적으로 말한 겁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답을 지우시면 돼요. 이따가 해설을 꼭 보세요. 참고로 빈칸까지 무조건 보세요. 뒤에 것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시면 뒤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강약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시고 어휘는 무조건 외우세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접수 나올 테니까. 그래서 딱 요번 9평 생각하면 드는 생각이 겁니다. 아, 지문의 길이가 늘어났구나. 그럼 어쩌면 내가 두 문제 정도 못 풀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해석 속도가 느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중요하지 않은지 내가 판단을 안 하고 글을 읽고 있구나. 그런 걸 좀 잡아내시면 마지막 두 달 대박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학생 이거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지 얘기인 줄 알고 웃을 겁니다. 부천 러셀에 있는 학생인데요. 실화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개강을 하나 했어요. 근데 그 녀석이 나랑 수업도 안 했는데 내 내용을 다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야, 너 내 수업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얘가 작년 인강을 들었대. 아, 작년에 자, 런칭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 근데 걔가 딱 두 달 공부하고 3에서 1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우와, 근데 왜 재수? 하는 말. 국어가 망했대. 그래서 재수했대. 거기까지는 기분이 참 좋았어. 그래, 날 기억해 주는구나. 그리고서 내가 물어봤지. 영어 그동안 어떻게 공부해 왔니? 그랬더니 안 했대요. 저를 믿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단어만은 꼭 외우세요. 단어 외우면 가능하니까. 그래서 문제풀이 공부에 좀 집중하시고요. 자, 좀 있으면 이제 해설 강의 할 때 같이 보시면 알아요. 제가 어디가 중요한 문장,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하면서 읽어드릴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총평, 문장이 길었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